자기도 뭐 있지. 아, 근데 우리는 있지. 그래, 그래. 우리 다 풀어버려.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야. 오, 내가 이야기 끝내잖아. 여기서 다 놀래. 조용해, 진짜. 조용해. 다 깜짝 놀래. 조용해. 아, 지금 발 약간 안 된다. 어이. 어이, 어이. 어, 스타일 죽이는데. 어?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25년차 친구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혁이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28년차 된 친구인 김지호입니다. 스타일 죽이는데. 야, 뭐 우리 커플룩이야? 모르겠어. 잠깐만, 일단 들어와. 가자. 잠깐만, 너 긴장한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입니다. 맞아. 근데 계산 잘했어. 그때 우리 놀랐었어. 해보니까요. 21만 2천 원 해서 거의 미쳤나 봐. 아무래도 제가 깐깐하고 상당히 티스러운 면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 잘 안 하겠고요. 지금 뭐 좀 객돈 지출 내역을 적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날 쓴 돈에 있어서 이제 딱 그 내역이랑 금액 얼만큼 썼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여기는 뭐 싸니까. 잠깐만, 다이소가 원래 그렇게 위험한 거야. 야, 하나, 너 하나. 지금 하나하나 사면 나중에 그 200만 원 된다고 그런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돈 얘기 나온 김에 일단 걷자. 맞아, 맞아. 오늘 여기서 딱 누구 한 장만 쓴다. 만 원? 어. 아니, 만 원으로. 아! 아! 아. 모르겠어요. 이번에 자기가 총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좀 피곤하게 하네. 뭐야? 저거를 왜 뒤에서 얘기하지?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 원래 인터뷰라는 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야, 맞습니다. 돈? 이게 잠깐만, 이게 왜 5천 원인데 좀. 5천 원 우리가 만 한 장 쓰기로 했는데. 야, 이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MZ스럽죠. 그럼, 그럼, 그럼. 아, 근데 이거 네 머리 안 들어가. 아! 야, 수정적이야. 알았어. 나쁘지 않고. 봉투 필요하실까요? 봉투도 돈 들어가죠? 네, 200원. 아니, 아니요. 그럼 됐어. 됐어, 됐어. 그거 하면 얼마야? 딱 만 원 쓴 거지. 네? 딱 만 원. 오늘도 맞아. 어머, 이렇게 딱 쓴 거야. 아, 근데 어딨어, 얘? 왜 안 오지? 제대로 된 추억이 생겼다. 아, 근데 진짜 절친들이 한두 명씩 결혼하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땐 너랑 나랑 둘이 남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 나도 그래. 실버타운 그냥 그런 데서. 어, 좋지. 아, 저거 20살 때부터 얘기했었어요. 네. 형이 언제 와? 야! 미안, 미안. 아. 미안. 좀 늦었어요, 저 친구가. 근데 시간이 몇 시야? 그게 아니고 강남에서 넘어가는데 너무 차가 막혀. 아니, 뭐 만나서마저 돈을 달래. 그래, 그게 너무 어려워. 그만하고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야, 10만 원 혹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어? 10만 원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열덟. 12장 어디 갔지? 그게 아니라. 야. 어머나, 어머나! 그게 아니라. 나머지 내버릴게. 다음 날에 제가 이제 미친 듯이 독촉을 해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귀엽게들 산다. 기호가 웨딩 촬영하면서 스드메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좀 약간 인생사진 몇 개 좀 건지자고. 그래. 10만 원짜리야. 한 끼 주십시오! 너 10년 전에 뭐야? 천정명? 어? 천정명? 아, 아니야. 누구야? 어? 예전에 잘 나갈 때.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군데? 진짜? 저 친구가 김성욱 씨입니다. 천정명 같아, 진짜. 너무 잘생겼다. 10년 전에 살 빠지기 전에 솔직히 약간 그거였지. 우리 외모 좀 열었겠잖아. 아, 느낌 있었지. 오? 진짜요? 바닥이었지.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네. 그럼. 세 명 중에서 외모 순위가 꼴등이었어, 정혁 씨가? 네. 이 누구예요? 이 안경 끈 사람. 이거 전데요? 왜 이상한 사진만 갖고 오셨어요? 나 보여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 이거 혹시 그거 알아? 건전지가 있어야 돼. 건전지? 그래서 너네끼리... 아니, 열어봐. 있을 것 같아, 열어봐. 아니, 들어있을 거야. 안에 열어봐. 있을 거야. 자, 잘 봐. 보이지? 누가 사자였냐, 저거? 어? 누가 사자였냐? 누가 사자였냐? 저희 어? 커플한테 혹시 건전지냐 물어봐? 그 물어봐, 어, 물어봐. 야, 저기, 야, 너 잘하잖아, 그런 거. 아, 믿고. 저 20살에 건대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믿고. 그냥 갔다 올게. 아니, 쟤 오늘 웨딩 그거 하고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성우가. 야, 그거 아꼈어. 내 우리 거 아니야. 나 한 번만 쓴다 그랬는데 그거 보고 있었나? 아, 드려야 되는데? 아, 돌려드려, 돌려드려. 돌려드려. 괜찮으세요? 야, 이거. 야, 그거 빨리 해드리고 와야지.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니래잖아. 정아, 난 너가 거절당하는 걸 봤고 넌 그냥 그 정도인 거야. 너는 그냥 그 정도야. 자, 10초 한다. 괜찮지 않아요? 오, 이거 잘 나왔다. 지금 15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지. 오, 야.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 비행기 값도 지금 벌기 힘든 상황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챙겨 먹으면은 결국에 미래의 우리한테 맛있는 걸 못 먹는다 이거야. 형이 나온 거 봤어? 살림나? 우리 엄마가 보면서 울었대. 아, 진짜? 어. 저때 우리도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김지혜 씨 엉엉 울었어. 휴지 한 통 다 썼어. 아, 저는 사실 저거 못 봤어요. 네. 못 보겠죠. 네, 좀 약간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 거기 나라에서 받는 거 있잖아. 아, 수급자. 나 그 얘기는 나도 처음 들었어. 야, 근데 니네 한번 왔었잖아, 우리 집. 그때도 너가 근데 애들 좀 데려가는 거 약간 꺼려했었잖아. 야, 거기 어떻게 데려가냐, 애들을. 맞아. 근데 나는 우리... 고마웠던 게 너네가 와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에서 이제 고마웠었지. 야, 다 비슷비슷했어, 사는 거. 등유 때우고, 어? 그 등유 때우면서 버스 타려면 버스 안 태워주고 막 테러 공조라가지고. 버스 기사님 네. 입장에서는 저게 약간 그래도 인화물질이니까 위험성 물질이니까 네, 사실 뭐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서러웠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맞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잘했어. 사회 생활할 때 돈을 정말 많이 아꼈지. 그때 당시 뭐야 한 100만 원 벌면 한 80% 아꼈었지. 지금은 좀 써도 돼. 근데 지금은 여행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돈을 더 아낀다. 오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허리를 졸라 맬 필요가 있다. 밤이 됐네요. 어디 간 거예요? 아, 뚝섬! 네. 한가하면 라면이지. 리밋 한 8,000원까지 된다, 알겠지? 나 한 번 또 보고. 들어줘야 돼, 뭔지 알지? 47,700원? 오, 잠깐만. 야, 아, 진짜. 많이 나왔었구나, 저때. 아. 형아! 고생했고 짠하자. 아, 고생 많았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오, 오, 야외에서 맛있겠다. 고생 많았다. 치킨이 진짜지. 이거 차갑거든, 김밥? 응. 요거를 빼가지고. 야, 진짜 맛있게 먹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라면. 요거를 싹 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오랜만에 먹는다. 야. 맛있어. 이거 뭐야? 무슨 김밥이야? 와, 치킨이 진짜지. 이거 차갑거든, 김밥? 치킨 맛있겠다. 요거를 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오랜만에 먹는다. 아, 내가 잘했어 일단. 아, 나트륨 들어갔다 갈 것 같다. 아, 너무 선선하고. 어, 아. 라면 먹고 이거 왜 그래 혼자? 아, 깨물었어. 다이소에서 얘가 막 그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나는 그런 모습은 처음 보잖아, 얘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거짓된 삶이야. 엄마? 방송이 만들어낸 괴물이야. 아니, 너는 뭐 싸우러 나왔어? 야, 아니 근데 얘가 야, 네가 제일 모순적이야.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연상킬러라고 소문났었잖아. 이제 나온다. 어, 나온다. 이제 하나씩 서로 공격한다, 누나도 나온다. 누나도 보고, 이 누나도 보고, 이 누나도 보고. 그거 아니고. 싹 다 누나만 만나겠어. 그게 아니고. 누나만 만나고 좋은 점이 있냐? 어? 근데 성욱이가 최근에 되게 힘든 사람을 아니, 이렇게 된 것도 다 맞아, 맞아. 다 그분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 만났던 친구가 한 20kg 찌우고 보내줬지. 진짜로. 아, 여기도 뭐 있지. 아니, 우리는 있지. 그래, 그래. 우리 다 풀어버려. 어어. 야. 이상한 얘기하지 마라. 야. 오, 내가 이야기 끝내잖아. 여기서 다 놀래. 조용히 해, 새끼야. 조용히 해. 다 깜짝 놀래. 조용히 해. 너가 환승 당했으니까. 예전에 만났던 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환승 이별을. 그 운동화, 아, 운동화 그거. 아, 저 아직도 안 팔려요. 아직도 안 팔려요? 아직도 안 팔려요. 발 몇이에요, 저거? 280인데요. 나 사실 280인 것 같아. 어? 나 사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깔창이 한 6개 넘으면 어, 괜찮아. 나 내가 살까? 어. 이게 다 보기 그래, 싫고. 내가 봤을 때 그 신발 빨리 생각나니까 생각나니까 기억... 아! 어! 얘기, 아, 그니까 너 너도 다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해. 아! 곱창 사건 기억나. 아, 아니야, 아니야. 멸망전 하잖아. 아니, 너가 두 분이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울었잖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아.
그래서 너가 너무 우니까 아 밥을 못 먹고 우니까 우리가 이제 곱창을 먹고 야 우리가 포장해서 갈게 곱창 보면서 또 울었잖아 오열 아 너 저번에 그 아버지랑 방송 나온 거보다 더 울었어 진짜 그래서 너 몸살 왔잖아 진짜 많이 울었어 근데 첫 이별이었고 나는 걔랑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긴 했었어 잘 맞았어 근데 그때 맞아 근데 나의 뭔가 만날 때마다 그런 스타일로만 다 찾긴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어쨌든 그런 때가 그러니까 슬프긴 그렇지. 슬픈데 너 울 때 좀 웃겨 어떻게 우는데 내가 막 헛헛대 울어 막 소리 내면서 맞아 입은 엄청 큰데 막 저렇게 우나 보다 장영처럼 우나 봐 웃기면서 슬펐어 아니야, 근데 팩트는 슬펐어요 맞아 그것뿐만 아니라 늘 가면은 잘해주시고 밥 챙겨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배달의 형제 같은 느낌 얘네 다 되게 괜찮은 삶이었어 우린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는 거야 어때? 골? 돈을 갖고 오라고 돈을 해외여행 가고 싶다 돈을 갖고 오라고 가서 국제미아 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갖고 오라고 내가 아까 말했던 거대로 샀어 근데 야, 인당 7,000원이라고 했지, 8,000원에서. 야, 너 너무 빡빡하다. 뭐 영수증을 봐. 41,700원 누구냐? 어? 아니, 이게 어떻게 구성이 4만 원이 넘어? 너 빡빡한 거 아니야? 너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 어? 너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 어? 아니, 진짜 짜증나네. 야,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너, 야, 너 11월 달에 내가 그 너 결혼하는 거 사회도 봐주고, 축가도 해주고 다 하는데. 야,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하고. 50만 원 줘. 안 되겠어. 어? 아, 50만 원 줘.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안 주면 11월 날 100만 원 주고 그냥. 이 모임만큼은 확실히 하자라는 주의 같아요. 혁이는 모든 걸 다 내주는 친구여가지고 제일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하나 해줘가지고 그중에 제일 비싼 게 냉장고인데 그거 해줘서 제일 긍정적으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죠. 대박. 어머, 냉장고에 사회까지 봐주고. 50만 원 줘야겠다. 그 곱창 얘기는 왜 해가지고. 냉장고 사줬는데 곱창 얘기하고 말이야.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베푸는 거가 좀 있거든요. 난 근데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너무 행복하던데. 300이네, 300. 여행 갈 수 있다고.